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예.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하나둘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문제지만, 페미니즘이 또, 문제다. 이렇게 주장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0대 청년 우파의 글이 제게 전달되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형, 예, 편지형식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 우파입니다. 애국 우파 어른들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나쁘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열불이 나시겠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게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아시나요? 페미니스트의 기초사상은 레즈비언이즘에서 시작됐고 프랑스 68혁명의 쾌락주의 파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를 높이자라는 식의 페미니스트를 주장한 사례는 중국 문화대혁명, 홍위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만들어진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죠. 또한 현재 유럽은 근친상간과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을 뒤덮기도 했던 무서운 사상입니다. 소아성의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등 전부 이 부류에 들어가고 사람이 먼저다, 여성이 평등한 세상 등 그럴듯한 용어 전략을 써서 본질을 숨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전술을 써서 선동을 깨하는 건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페미니스트 사상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이는 10대, 20대, 30대들 같은 어린 청년 세대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사상은 유럽, 미국, 일본을 넘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여성 인권 문제 등은 얼핏 보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부 페미니스트라는 한 줄기에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점점 불거지면서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고 페미니스트 사상이 문화 깊숙이 침투해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 남녀들은 네트워크 상으로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 여성의 지위를 높이려는 친화정책, 군 복무 문제, 심지어는 위안부 사태 등도 페미니스트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죠. 현 대통령은 아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이는 애들 장난도 아니거니와 청년들의 철없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 위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20대 남녀 투표 비율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어른 세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 세대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는 사태이기도 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 문제는 우리 청년 세대, 특히 남자 청년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파 어른들께 말합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거다라고요. 청년 세대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 정권의 문제, 곳곳에서 터지는 좌파들의 행과,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다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청년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까요?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한 일부 청년을 제외하고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서움을 경험한 건 저 청년 세대가 아니니까요.
정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신다면 페미니스트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동시에 이 문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청년들의 변화를 도모해 주십시오. 저희 청년들은 목소리를 낼 순 있어도 힘은 없습니다. 정치권에 개입하지도 못하고 법이 뭔지, 사상이 뭔지, 정치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이슈에 달려들고 있는 어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국민힘 비롯한 힘 있는 어른들이 길잡이를 해주신다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지지하고 옹호해 줄 것입니다. 부디 이 기세를 이어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대 청년, 우파 청년이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우리의 적은 여기저기 사회 전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